시간 12시, 현재 시간 12시 5일차, 제주도 5일차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주도는 날씨가 아주 좋아요. 항상 출발 전에 저희 루틴은 기름을 넣습니다. 주유소를 왔고요. 오늘은 일단은 제주시에서 돌지 않을 거고 서귀포로 무작정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귀포시를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귀포시에서 중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서귀포시를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왜냐면은 서귀포가 아무래도 오늘 일요일이니까 서귀포에서 관광객들이 올라가는 콜이나 술 한잔 먹고 렌트카 반납하러 가거나 이런 손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서귀포에서만 한번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모험을 하는 거예요. 제주시에서 하면 제주시는 무조건 콜이 있는 걸 아니까 서귀포도 콜은 많거든요. 단가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 좀 기다리더라도 서귀포에서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유하고 서귀포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하고 좋은 콜, 꿀콜들 많이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긍정의 마인드로 파이팅! 네, 서귀포 도착했습니다. 아니시고요. 이제 밥을 좀 먹으려고 해서 중문 보말칼국수집 왔어요. 원래는 여기보다 중문시장에 있는 중문시장 초입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보말칼국수집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인데 갔더니 웨이팅이 너무 많아서 중문으로 왔습니다. 그냥 웨이팅이 너무 많아서 중문으로 왔어요. 여기서 밥을 먹고 좀 대기를 하면서 바다 구경하고 대기를 하면서 코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보면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일단 이렇게 바다를 그냥 바라보면서 먹는 그렇게 테이블이 되어 있는 데도 있네요. 점심 메뉴는 보말 칼국수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고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놀게 잘해놨네. 이게 바닷물일 거 아니야? 아, 가족 간에 여기. 아, 이거 여기다 밀물 갖다 놓으면 안 돼. 아, 가족 단위 놀러 오기 여기 탁 좋네. 여기는 논진물이라는 곳입니다. 논진물. 아, 논진물 위원지네요. 현재 시간 2시. 첫 점심 먹고. 첫 번째 콜 잡았습니다. 네, 첫 번째 콜 잡았고요. 중문이고요. 서귀포시 중문에서 밥을 먹고 콜이 금방에 떠 있길래 잡았습니다. 티맵으로 잡았고요.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서귀포시 하원동 갑니다. 운행시간 9분이고요. 현금 18,000원 티맵 콜로 잡았습니다. 손님과의 거리 1km 3분 남았고요. 첫콜 스타트 기분 좋게 해보겠습니다. 서귀포는 날씨가 흐리네요. 날씨가 흐려서 오히려 덥지 않고 선선하니 좋습니다. 적당히 선선하고 현재 온도는 27도네요. 제주시는 엄청 더웠는데 서귀포 넘어오니까 한라산 반대로 넘어오니까 시원하네요. 첫 운행 빠르게 마무리하고 또 콜 대기해보겠습니다. 아, 하루밤 코 한번 만지고 가야지. 복코. 자, 다시 올레길로 가 보겠습니다. 뱀 있나 잘 봐야지. 이거 씨, 또 뱀 나타나면 오. 와, 바다. 오. 역시 제주도. 와. 여기네. 아직 콜이 없어서 풍경 보면서 관광하고 있어요. 와, 오. 역시 제주는 바람. 와, 예술이다.
서귀포 올레시장 오면은 요 재성제가 요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광고 아닙니다. 내돈내산입니다. 깡통 화덕 화덕 만두빵. 서귀포 올레시장이 되게 유명한데고 요 옆에 보면 바로 옆집에 또 돈까츠 김밥 막 이런 거 있어요. 여러 가지 막 흑돼지 돈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여보세요? 네, 대리기사입니다. 네? 네,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네? 네, 도착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지 시간 6시 37분 서귀포시 올레시장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콜을 잡았습니다. 서귀포시 법한동, 법한동에서 서귀포시 서귀동 갑니다. 요금은 현금 15,000원이고요. 운행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이동해서 첫콜, 2부 장사 첫콜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요. 가봤게? 아, 근데 아구찜 같은 건 별로 보이네. 아구찜? 아, 정낭집 가고 가야신디. 정낭집 그, 저, 낙삼. 아, 정낭집 거기 개맛이. 아니, 그리 가긴 해. 전에 뭐 해놨신디. 현재 시간 7시 2분 두 번째 골 또 서귀포에서 삥콜 잡았습니다. 서귀포 서귀동 70리에서 상효동 서귀포 상효동 갑니다.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서귀포시 상효동 금액은 15,000원 현금이고요. 운행시간 6분입니다. 손님과의 거리는 800m 3분 정도 걸리고요. 두 번째 골 빠르게 삥발이 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시네요. 손님이 2층에 있다고 하니까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든 시청 근처에 공영주차장들이 있어요. 거기서 콜이 많이 나오는 콜집입니다. 거기서 대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콜 운행 마쳤습니다. 이 콜을 잡고 바로 타느라고 영상을 못 들렀네요. 아, 한 6분 운행하는 거였고요. 요금은 17,000원이었고 또 삥발이 하나 탔습니다. 또 다시 다음 콜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잡았습니다. 남원 운행을 마치고 다시 서귀포시 올레시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서귀포시 들어가는 게 있어서 가는 길에 잡았습니다. 현금 13,000원이고요.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서귀포시 동흥동 갑니다. 6분 운행이고요. 현금 13,000원 티메콜로 잡았습니다.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기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저기 지게 주차장에 있어요. 네, 비상 깜빡이만 켜놔주세요. 예. 네. 네, 현재 시간 7시 40분 8분 네 번째 콜 잡았습니다. 카카오로 또 잡았고요. 서귀포시 동흥동 명륜진사갈비에서 남원읍 위미리 갑니다. 요금은 16,000 포인트고요. 운행시간 18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빠르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이 서귀포시 시청 주변 올레시장 주변 요쪽이 대리콜 포인트인데 운행시간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10분 안팎 15분 안팎에 있고요. 요금은 단가가 나쁘진 않아요. 삥발인데 운행시간에 비해 요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1시간 안에 삥콜을 많은 양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면은 수익 창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시간에 벌써 몇 콜을 탔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손님한테 빠르게 이동해서 다음 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기사입니다. 네. 네, 3분이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3분이면 도착합니다. 네, 여기 2층이고요. 네, 비상 깜빡이 한 번만 켜놔 주세요. 네, 카니발이에요. 빨리 켜놨어요. 네. 아까 거기 올레시장 거기 같은데. 네.
서귀포시 중앙동에서 서귀포시 상여동 우리들 컨트리클럽 갑니다. 요금은 26,000원이고요 아, 운행시간은 19분. 빠르게 운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 오천식당에서 제주시 에어룩 갑니다. 요금은 51,000원. 운행시간은 40분 조금 안 걸릴 것 같고요.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에얼 쪽으로 넘어가서 에얼에서 콜 잡아가지고 제주시로 들어가는 콜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어서 관광객들이 콜이 많을 줄 알았더니 서귀포시는 토요일날 와야 되겠네요. 토요일날 콜이 많이 떴었고 토요일날 와야 됩니다. 일요일은 사람들이 다 이제 내일에 공항 가거나 올라가기 때문에 뭐 다 포장해서 숙소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삥콜만 겁나 뜨다가 얻어 걸렸습니다. 단가도 본 거 하나 얻어 걸렸고 한 지금 10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 주춤해서 많이 없어요. 삥콜만 나오고 제주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는 토요일 날에 와서 써야 됩니다. 와, 한라산을 넘어서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가고 있습니다. 와, 안개가 아니라 구름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름 속을 지나가니까 와, 장난 아니네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또 운행 마쳤습니다. 운행 마쳤고요. 오늘은 대량 매출 한 20 정도 했고요. 콜이 많이 없어요. 콜이 많이 없어서 일요일에 판단착오를 해가지고 콜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속 종료를 하고요. 일찍 쉬고 내일은 운전부터 탁송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